네, 김프로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짧은 레슨 하나 해드릴게요. 연습장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뒤에서 봤을 때이 사람이 잘 치는 사람이다, 못 치는 사람이다 이걸 보려면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뭐뭘 내려오든 뭐든지 간에 백스윙 탑에서 뭔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볼을 치는 사람이 잘 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뒤로 너무 빠진다거나 아니면 여기 와서 막 이렇게 팔이 들려서 이렇게 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이죠. 그분들은 뭐 물론 잘 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구력이 오래되시고 그래가지고 비거리는 좀덜 나더라도 정확하게 잘 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초보자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나는 여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는 뭐 어깨도 잘안 돌고 잘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세요. 이거는 전통적이고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면서 아주 단순한 방법인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허리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손만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손만 이렇게 왼팔을 가볍게 펴준 상태에서 오른팔은 살짝 굽히고 이렇게 올려주는데 어느 쪽으로 올리냐면 약간 이 오른쪽 귀 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살짝 옆으로 이렇게. 그러면 왼팔 가볍게 펴고 오른팔이 굽혀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옆으로 기울이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몸을 이렇게 회전하세요. 몸을 회전한 다음에 볼을 이렇게 한번 딱 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잡고 올리고 돌린 다음 볼이 잘 맞든 안 맞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볼을 어떻게든 맞출 수가 있느냐. 내 몸과 팔이 하나의 무슨 파츠처럼 연결돼 있어서 유기적으로 이 볼을 돌고 이런 식으로 볼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가 좀 된다면 내가 볼 하나 치는 데 있어서 그냥 팔로만 치거나 이 뒤에서 막 이상한 그 행동 같은 걸안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 몸과 팔과 클럽이 삼위일체로 볼을 맞추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특히 볼이 잘안 맞거나 내가 이쪽에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이 연습을 해보시면 일단 볼이 잘안 맞아요. 왜냐?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볼이 잘안 맞는데 연습을 해보시고 볼이 좀잘 맞은 상태에서 가볍게 백스윙을 해서 그냥 풀스윙 연습을 하시면 볼이 굉장히 잘 맞으면서 정타가 되게 잘날 거라 생각합니다. 꼭 연습해 보시고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